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여튼 시스템에 함께하신 우리 사장님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명단 작성과 초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준비물.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애터미는 참 독특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비즈니스예요.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그냥 여러분들께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명단 작성하는 방법하고 또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아주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실 우리 멋진 성공자, 우리 로얄 마스터님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로얄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불금이죠? 저녁들 드셨습니까? 아, 이 시간에 저녁 드시지도 못하고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참, 애터미 요즘 하기 너무 좋죠? 계절적으로요. 아,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잠잠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꺾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걸려보니까 이제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집에 지금 혼자서 방콕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다 내보내버리고 제가 집에 혼자 있어요. 네. 한 2, 3일 정도 몸살 좀 앓고 감기 몸살 앓듯이 앓다가 이제 좀 거의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목소리는 아직 좀 잠겨서 걱정을 했는데 많이 좀 다듬었습니다. 네. 사업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회사가 올해는 정말 도약하는 한 해를 회사도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이제 4월 2회차부터는 SSM, 세미 세일즈 마스터, 이게 시작되잖아요.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회차에 아마 회사에서도 이제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이제 그 결과가 회사에서도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이 가장 세미 세일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이제는 해볼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도 오토 판매사 되기까지 그죠? 판매사 가고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직급 수당 가져가기가 만만치 않았죠. 근데 그 직급수당 가져가기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프로모션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진 거죠. 여러분들 활동비에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이제 소득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 누군가에게 부업으로 100만 원 얘기하기 너무 그죠? 안성맞춤이죠. 100일 100만 원 작전도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충분한 애터미 회사에 대한 비전과 가치, 여러분들의 어떤 꿈, 결단이 다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명단 중에 또 명단을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내고 또 파트너들, 여러분들 파트너들, 신규 사업자들에게 명단을 또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명단 또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만드는 과정이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잘해내야 되는 그런 소비자 그룹 만드는 어떤 그런 치열한 노력들이 이제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인데 그게 이제 성공의 8단계에 있어서 이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우리가 또 실행해야 할게 이제
명단 작성인데 명단 작성과 그다음에 초대는 성공의 8단계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에 보면은 명단 작성은 없습니다. 아, 그죠? 초대도 없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소비자 만들기죠. 소비자 만들기입니다. 핵심 코어죠, 소비자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짤막한 우아를 하나 들고 하겠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의 작품 중에 야생오리라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생오리에 대한 얘기예요. 야생오리가 뭐냐면 원래 오리는요, 그 따뜻한 지방을 이렇게 집단 이주하면서 이렇게 서식을 하죠. 그래서 창공을 잘 나릅니다. 야생오리라는 게. 그리고 야생오리는 한 20년 삽니다. 20년,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매년 따뜻한 지방을 이주하면서 사는데 가을, 깊은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오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 추 이제 곧 있으면 혹한이 오기 때문에 내일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푹 쉬고 내일 함께 출발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소집량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오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리 한 마리가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안 떠나고 있는 그 오리는 어느 곡식단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이 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곡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두고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먹고 출발하자. 근데 먹어도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하루만 더 먹고 출발하자. 하루만 더 먹고 출발하자.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났죠. 그리고 불현듯 혹한이 불어닥칩니다. 오리가 그 순간에 아차, 빨리 날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오리가 딱 날으려고 하는데 오리가 날을 수 있었을까요? 네,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고 자기 몸이 살이 쪄버린 거예요. 이게 야생오리는 자기 몸이 일정하게 이렇게 살이 더 찌면 안 되는데 너무 살이 쪄가지고 오리가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주하게 되면 그리고 현실에 조금이라도 안주한 어떤 그런 모습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절대 여러분들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가 집오리가 된 겁니다. 야생오리가 집오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오리가 되면 몇 년 살아요? 1년. 1년 되기 전에 아마 도축되겠죠? 그렇게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전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 근시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또는 주변에 애터미 사업을 결단시켜야 되는데 그 하는 일에 그죠? 소득에 또 연연하면서 큰 결단하지 못하면 사실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기에 사실은 결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있어 없어요? 세상에 공짜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름살이에요.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늘어납니다. 주름살. 그러니까 주름살 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를 지불하면 작은 이익을 얻게 되고요. 큰 거를 지불하게 되면 큰 걸 얻습니다. 근데 그게 덧셈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순수의 법칙으로 얻는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큰 결단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큰 거를 얻거든요. 애타면서 성공한다라는 게 이게 선물입니까? 비익이죠.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억을 가슴에 애터미 만나기 전에 품어나 봤습니까? 저 상상도 못했어요. 1억에 5천만 원도 제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유통업을 했지만 많이 벌어야 천 몇백만 원 정도. 근데 야밤도주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실제 생활비 겨우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개인의 노동소득으로 자영사업자들이 갈수록 안정된 소득을 가져가기에는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빠르게 변한 만큼 우리도 발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근데 속도 변한 만큼 내가 바뀌어봐야 그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나아진 게 없어요. 돌이켜보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한 것보다도 나는 두 배로 빨라야만이, 그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실 안주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현실 안주하는 겁니다. 근데 애텀이라는 이 비대는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오늘 명단인데, 명단 작성인데, 여러분들 명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는 데서 가장 보이는 유형의 자산 중에, 자본 중에 유일한 게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그죠? 무슨 뭐 임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제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제품을 놔두고 판매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맥, 이 명단이 유일한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신뢰 자본도 들었고 그리고 또 매력 자본도 이상현 박사님 통해서 강의를 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무형의 자본이고 유형의 자본이라고는 only 명단이에요. 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참 저희들이 초창기 사업할 때는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많았거든요. 애터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많았어요.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너 아니어도 되거든. 너 아니어도 되거든. 그러면서 쉽게 쉽게 버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절대, 그때도 마찬가지 회장님 그랬죠. 모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명단 속에 다 넣어라. 근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뭐래요? 예단하죠. 할 만한 사람, 일을 멋지게 해줄 사람, 그런 사람 찾기 게임을 한다고 초기부터 그런 기준으로 명단을 작성하려고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하다 보면 되게 보면 소비자 못 만들어요. 소비자 못 만들고 끊임없이 무지개만 쫓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일으키는 PV도 없고 파트너가 일으키는 PV도 없고 결국은 영양실조 걸리죠. 라인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우리가 할때 절대 소비자, 이 애터미 칫솔 쓸수 있는 소비자 모든 사람을 다 우리 명단에 다 넣어라. 명단 작성하라. 그러죠. 근데 예단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단 건물, 명단 작성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신규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최근에 주변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애터미 다 알아요. 제품 좋은 거 알고요. 오늘도 제가 잠깐 애터미 박스에 제품을 포장해서 우체국에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때 우체국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화장품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 박스에, 그죠? 제품 포장해서
그거를 이렇게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데 화장품이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에게 어? 애터미를 아시네요? 그랬더니 아, 애터미 화장품도 쓰고요. 애터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인데 여기에는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단을 작성할 때 그래서 사업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할 만한 사람도 했으면 좋겠지만 안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저 사람 절대 사업할 사람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사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업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아는 인맥이 사업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는 인맥이 사업하는 일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소개, 또 누군가를 소개, 소개하면서 그 이후에 사업자로 나올 확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맥은 사업할 만한 사람보다도 정말 애터미 사업할 만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좋겠어요? 가장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명단 속에 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나와 신뢰. 그래서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명단의 어떤 우선순위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형제지간의 우애도 좋고 어쩌면 형제지간의 우애 좋은 사람이면 애터미 사업하는 순간에 형제들이 동시에 다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래도 소비자로 다 소비자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 형제들 중에서요 애터미 소비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형제들 중에서 그냥 제가 제품을 소비 그냥 이렇게 해서 제품을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먹고 쓰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주는 기증하는 그런 어떤 대상도 있었지만 그죠? 아예 애터미 다단계잖아. 그러니까 나안 써줄 거야. 이 형제도 있었어요. 근데 또한 형제는 야나 보험하는데 내 보험 들어주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있더라. 그들 거 써줄 거야. 이런 형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들하고 관계가 싹 좋은 편 아니었죠. 그죠? 이제 확률적으로. 근데 또 형제 중에는 애터미 사업을 저하고 같이 처음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해주는 또 우리 이양숙 본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도 그렇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거절한 사람은 왜 거절해요? 아이고 이 동생이 애터미 사업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물건 안 쓰겠다 안 써주겠다고 이런 형제도 있었는가 하면 알아보고 정말 이 사업이 괜찮으면 해도 되겠다 싶으면 제품이라도 소비해주고 그리고 또 함께 사업도 할수 있고 이 생각하는 형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정규직에서 또 섬기는 일 하니까 물건은 절대 그저 소비할 입장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쓰라고 줘야 되는 형제도 있었을 거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의 중요성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단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애터미 사업을 많은 파트너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해보고 그 명단 속에서 사업자를 만들어내보고 또 함께 해본 경험이 많은 스폰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싹 버리고 어떻게 보면 명단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안내해 줄수 있는 스폰서 상담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명단이 왜 명단이 나만의 명단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명단은 이미 다 소진됐어요.
소진됐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명단이 필요하냐면 이제 여러분 다운라인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신규 사업자의 그 명단은 여러분들이 공유해야 할 최대의 자본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본이거든요. 그 자본을 그죠? 신규 사업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본을 우리가 확충받는 거라고 보자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자본을 우리가 확충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관심 갖고 함께 해줘야 되겠죠. 상담도 정성껏 성의껏 기꺼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파트너한테 명단 한번 적어와. 명단 한번 적어오세요. 그러지 말고 명단 작성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신성한 어떤 상담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간 내서 신규 사업자하고 명단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함께 조용한 자리에서 함께 미팅하면서 상담하면서 명단을 쭉 같이 이렇게 뽑아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명단 작성해 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명단 작성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왜? 지금은 이제 세미 세일즈 이거 프로모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내는 게임인데 소비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세미 세일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명단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어내면서 세미를 바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걸 추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일을 정말 효과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과 그죠 그다음에 결의결단까지 돼 있다면 부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하는 파트너가 생겼다면 아니면 내가 부업으로 결단했다면 전업으로 결단하면 당연하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와 끊임없이 정말 진정성 있게 상담을 통해서 일을 모색하는 게 그게 첫 단추가 아닌가. 사업의 첫 단추라고 봐요. 왜? 아, 자본을 이렇게 우리가 내 사업에 새로운 자본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자본을 검토해야죠. 제대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걸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단 작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명단을 잘 여러분들이 파트너하고 명단 작성하면서 계보도상의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해서 인맥도 분류하고 그리고 또 좌우에 또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가 가장 바탕이 돼 있는 소비자들이지만 아직 모르거든요. 그들이 애터미 할지 안 할지 소비자 되어줄지 안 되어줄지 아니면 또 의외로 아끼는 마음에 제품도 안 써준다는 어떤 그런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그 명단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가면서 또 그런 어떤 강한 거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는 우리가 베트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강한 거절하고 사업을 방해하면 베트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당혹스럽지 않게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사업을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비자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얘기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사람마다 접근 방법 또 사람마다 제품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에 관심 갖고 하면은 아무래도 해모임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둘 거고 또 여성들이 많고 젊은 여성들 화장품 또 나이 든 여성들이면 화장품 종류까지도 이렇게 해서 소비자로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미리미리 한마디씩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상담까지도 어쩌면 명단 작성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에 회장님 강의 보면은 누구라도 뭐 조지라드가 뭐 그랬겠죠. 그죠? 250명의 법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250명 다 적으라고 하지만 250명 다 적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적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나로부터
그래도 신뢰가 바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부탁하면 그냥 서로 아, 뭐 그 정도는 쉽게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거리가 늘 가까워서 동선이 가까워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신뢰가 좋아도 너무 멀리 있으면 그죠?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뢰 또 그 사람의 인성 그다음에 주도성 그다음에 뭔가를 찾는 루커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는 루커 찾는 사람들. 자,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가정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애터미 비전을 어떻게 제대로만 본다고 하면 어쩌면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소비자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부업으로도 애터미 사업을 꿈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먼저 한 30명 정도 너무 많으면 스폰서님하고 상담도 3박 4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한 30명 정도를 먼저 이렇게 해서 잘 인선해서 상담하는 거 이게 스폰서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상담입니다. 명단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명단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명단은 나의 새로운 자본을 내가 이제 받는 거다. 내 사업의 새로운 자본을 이렇게 확충 받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파트너에게 그냥 뭐 명단을 그죠? 소홀히 이렇게 작성하게 하고 그냥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스폰서가 함께 해야 되는 대상도 있겠지만 만남이라는 게 첫 번째는 저는 그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1대1 만남이 먼저 우선 선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일단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죠? 네. 명단 작성과 초청, 초청 명단 작성과 초청인데 그 안에 이제 만남이 있겠죠, 그죠? 초청이 뭐 만나자마자 초청이 되나요? 되게 보면 개인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면서도 또 스폰서와 함께 2대 1, 3대 1로 스폰서와 함께 호의료를 사용한 호의료를 통해 가지고 또 만남도 또 미팅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초청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청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또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미팅이 매우 중요하죠. 미팅이 알고 보면 뭐 시스템 미팅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미팅까지 다 포함일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대1 미팅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에 이렇게 비즈니스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 자체가 미팅이죠. 그래서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수 없는 어떤 강사들의 강의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팅이 알고 보면 1대1 미팅, 그죠? 1대1 미팅까지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명단 작성했으면 스폰서와 함께 가까운 지인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한 한 일단은 처음에는 개인이 먼저 직접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미팅하러 첫 미팅하러 가는데 대개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두렵거든요. 전에는 그냥 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는 야, 밥 한번 먹자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만나서 쉽게 대화를 하는데 애터미를 전달할 목적으로 가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이거 되게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걱정이고 어떻게 뜸이를 전달해서 걱정이고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될까? 그런 생각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만났던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미팅을 요청하세요. 왜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평상시에 만났던 것처럼, 근데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첫 미팅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여러분 요청하겠어요? 한 30명 뽑다 보면 아니 5년,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여러분들 첫 명단에 넣지는 않겠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또 방법이 생기겠지만 첫 미팅은 그래도 신뢰가 많이 돼 있는 평상시에 자주 만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나세요. 애터미를 꼭 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만나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들어주러.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러 간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남을 시작하면은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는 과정이 편해요. 근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뭘 이제 중요시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 애터미 제품을 소비해 줄수 있을까? 어쩌면 사업까지도 저 사람이 가능할까? 이거를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그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심사항 몇 가지 정도는 늘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FORM 그죠? FORM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작정 내가 일방적으로 물고 답변하는 거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금전적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도 참 곧 있으면 좋은 일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잘 나는 극복하고 있는데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 가정에 또 가족분들 건강 문제라든지 그죠? 가족분들의 또 어떤 관심사항, 취미, 또 가정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서로 묻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의 니즈를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터미 제품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권하면 어쩌면 소비해줄 사람이 있겠다, 소비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탐색장,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죠? 집으로 초청해도 좋지 않을까. 예, 집으로 초청할 때는 아무래도 제품이 좀 디피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만남 장소가 처음부터 너무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정신없는 어떤 그런 공간이나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집이라든지 홈이 좋겠죠. 아무래도 제품도 이렇게 좀 디피도 좀잘 해놓고 그리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애터미를 알기 때문에 집에 딱 오는 순간에 알겠죠. 너 애터미 사업하니? 애터미 사업하는구나. 나는 제품은 나는 쓰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묻기를 했어요. 묻지 않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가 보고 느끼고 알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만남과 어떤 그런 어떤 초대, 제품 매러의 어떤 그런 초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팅을 통해 가지고 애터미를 자연스럽게 알려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1대1 미팅이 여기 나오네요. 1대1 미팅은 가능한 한, 그죠? 많이 봐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DP가 잘 되어 있는 어떤 본인의 집을 초대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대 1, 3대 1 미팅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다 보면 그죠? 상대가 혹시 과거에 애터미 경험도 있거나 그죠? 시스템도 참석해 봤거나 어쩌면 나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또 지식도 많고 또 그래요. 애터미에 대해서 나보다도 좀더 전문가인 스폰서의 어떤 그런 호일러가 필요하겠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스폰서와 함께 만나는 어떤 그런 미팅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팅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툴이죠. 이게 이제 원칙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요. 그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얼마든지 나의 성향 또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초대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센터 미팅도 가능합니다. 센터로도 바로 이렇게 미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명단 작성과 또 만남과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초청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사업자로서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회사 시스템 내까지 연결시키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데이 세미나도 길지 않죠. 불과 한 2시간짜리고요. 그다음에 석세스 세미나도 지금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석세스 세미나도 요즘에는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죠? 임페리얼 승급자가 매달 석세스마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장에 반드시 초대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 미팅이라든지 이 만남은 결국은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결국은 그 초대자가 10억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10억을 받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석세스 세미나장에 앉히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장까지 이렇게 안내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소비자 그룹 구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은 미팅에 대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미팅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중요성을 우리 그림 하나로 충분히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웨이하고 마이웨이인데 하이웨이는 뭐예요? 성공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성공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미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성공 시스템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결국은요 우리가 원하는 정상에서는 성공자 될 수가 있습니다. 다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는 왜다뭐 하다 보면 뭐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절대 이탈하지 않고 늘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적인 어떤 비전과 또한 성공의 어떤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근데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모임에 자꾸 참석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거나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시스템을 떠나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소비자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애터미 비전을 보고 그리고 또 소비자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이제 과정이 우리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인데 소비자 만드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서 그죠? 다양한 제품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함께 뛰는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만드는 방법은요. 이거 전화상으로 소비자 못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돼. 근데 결국은 소비자 만드는 과정이 제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가장 정말 이그 경쟁력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다양한 제품, 그리고 아자몰에 있는 제품까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아자몰에서 그죠? 여성이 멋진 드레스 이런 거사 입고 충분히 폼 내면서 옷 맵시를 폼 내면서 애터미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품 이거 너무너무 예쁘지 않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품 뭐 어디서 구매했냐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묻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자몰에서 구매했다. 아자몰 사람들 잘 모르죠? 아자몰이 어딘데? 그럼 아자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그죠? 다른 데서 세 벌, 아, 다른 데서 한벌 구매할 돈이면 아자몰에서 세벌 정도는 구매할 수 있다. 충분히 많이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자몰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애터미 소비자 만드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만드는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는 애터미 제품을 자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애터미 자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내가 뭐 제품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어. 뭐 써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를 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애터미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제품 감동이 없으면 절대 그 제품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내가 먹어보고 발라보고 내가 사용해보고 그리고 그 느낌을 리얼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제품을 우리는 충분히 애용하면서 그 애용하면서 우리가 느낀 그 감동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것. 이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에이코아를 다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비자 만드는 데 중요한 어떤 성공의 습관 중에 하나로. 그래서 소비자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에이코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이콰 그 우리 체크리스트에 거기에도 소비자 우리가 제품 전달했으면 그 제품 전달한 것도 다 표기하고 쓰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갈 때는 그 제품이 이제 떨어질 때쯤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더쓸 정도 남아 있을 것인지 짐작하고 가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제품 팔아놓고도 전달해 놓고도 몇달 있다 가면서 그 제품 한번 써봐 막연히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나 이미 야 지난번에 너그 줘서 내가 쓰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관리하면서 소비자를 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객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알거든요. 과거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과거에 어떤 사업자로부터 관리를 받아봤거든요. 그죠? 제품도 사서 써봤거든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소비자를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소비자와 신뢰 쌓기, 소비자로부터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인색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인정이 좀 많은 후덕한 사람 이런 모습도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큰거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그죠? 작은 거, 뭐 라면 하나, 하다못해 칫솔 하나, 하다못해 다른 거뭐 물티슈 적은 거 하나, 부담 없잖아요. 그들한테 꼭 필요한 거, 필요할 때딱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써보게 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하고 집중해서 또 스폰서들하고 함께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자 한 사람을 사업자 만들기 과정까지는요, 그 신규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뭘까요? 드림 스틸러입니다. 꿈을 빼앗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가장 값싼 게 뭐라고 그래요? 충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한마디 한게 그게 가장 값싼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는 짓이 많은 피해를 줘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인도 확신도 없으면서,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죠?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는 진짜 불법 다단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거기서 성공의 확신이 없어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순간적으로 그들이 배팅하면, 그죠? 거기는 뭐돈 놓고 돈 먹기고 유사 수신행위 이런 불법 그런 수많은 업계가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거의 사기잖아요. 그럼에도 그죠?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합니다. 이 꿈을 빼앗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늑대가 와서 양을 훔쳐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절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절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거절 속에는 뭐, 아, 나 지금 애터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이런 거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안내해야 되겠어요? 네, 부업으로 그죠? 우리는 부업으로 소비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는 일 급하지만 애터미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먹고 쓰는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하는 그 행위로 우리는 충분히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돈 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부업으로 얼마든지 안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단계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충분히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편견, 선입견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폰서가 그 신규 사업자하고 끊임없이 그 명단을 같이 공유하면서 파트너의 명단을 내 명단으로 편입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관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울러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 어느 때보다도 이 세미 세일즈 이 프로모션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이제 소비자 만들기에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명단이 소중하고요. 명단도 끊임없이 새로 명단을 편입시켜가면서 명단을 또그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명단을 또 편집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치중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우리가 최대한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00일 100만 원 작전 이제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100일 100만 원 작전. 100일 100만 원 작전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그죠? 이제 시행착오 겪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품품하면서 고객을 만날 수 있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고 고객하고 만나더라도 그죠? 정말 애터미로 마치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정말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스폰서의 역할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초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폰서 역할이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준비된 초대가 된다. 그래서
준비된 초대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 스폰서의 역할이 과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제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과 준비된 초대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 구축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 구축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교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유튜브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강의도 너무너무 많고 우리 탑에서도 이런 강의 계속 이렇게 시스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우고요. 근데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배웠지만 적용하지 않으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적용하고 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고 행동하고 이게 빠져 있으면 교육의 의미는 꽝입니다. 제로입니다. 모든 교육은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코아를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에이코아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그죠?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계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이코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몰입해서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에이코아 체크리스트 가지고 매일 3개월은 빠지지 않고 매일 하겠다. 그걸 하면 여러분들 습관이 돼서 일도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파트너한테 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은 너무 쉽게 진행됩니다. 근데 몰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에이코아 체크리스트 그거요. 3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도 습관이 안 되니까 항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라는 거예요.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우화를 아까 들었죠. 그 우화는 그죠? 하루만 더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모습 하루만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냄비 속의 개구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야생 오리 얘기나 냄비 속의 개구리 얘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멋지게 3개월 동안 한번 성공식 습관을 만들어 보자. 그거 만들어내면요, 임페리얼까지는 아주 쉽다. 첫 단추가 그겁니다. 첫 단추가 끼어지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가 많은 게 아니에요. 불과 단추 서너 개입니다. 첫 단추가 성공 습관 만드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습관 만드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충실히 멋지게 해내는 그런 여타미 정상에서 다 만나는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서 명단 작성과 초대에 대해서 아주 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